내가 거두절미하고 너한테 물어볼게. 너 영숙이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냐? 그래도 네 엄마인데 네가 원한다 그러면 그쪽 의사 상관없이 널 딸이라고 얘기하고. 전 엄마 없어요. 그분은 제 엄마 아니에요. 이렇게 끝내도 후회 없겠어? 없어요. 그 사람 엄마로 생각 안 해요. 그러니까 아주머니도 이 순간부턴 저와 그쪽 관계 깨끗이 지워버리세요. 그래, 알겠어. 그래도 마지막으로 네 의사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. 그럼 너 엄마 없는 거다? 네. 언제부터 기다린 거예요? 아, 좀 됐어. 아, 근데 개인적인 볼일 보러 갔다면서 차는 왜 두고 갔어? 아, 체리 때문에 너무 신경을 써서 운전할 힘이 없어서요. 어디 갔다 오는 건데? 어깨가 너무 뭉쳐서 마사지 좀 받고 왔어요. 체리 때문에 너무 신경 써서 그런가 보네. 너 어쩐 일로 왔어요?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 지금 저녁이나 좀 사줄까 해서 왔지. 잠깐 기다리세요. 정리 좀 하고요.